종목 전략 이어서 챙겨보겠습니다. 우상향 투자 클럽 안상윤 이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 얘기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장초보다는 이 빨간 불 켠 섹터들이 좀 줄기는 했어요. 네. 일단은 좀 이 와중에 강한 상승세 눈여겨보고 있는 쪽 먼저 보겠습니다. 어느 쪽부터 볼까요? 네, 우선 화장품 관련된 네. 네, 섹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화장품 관련돼서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 2분기에 보유한 애플 주식 절반가량을 매도하고 미국 화장품 업체인 울타뷰티 주식을 약 3,620억 원가량 매수했다는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타뷰티는 국내 올리브영과 비슷한 업체로 5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미국 내에 1,300여 개 매장을 두고 있는 미국 유명 화장품 판매 유통 업체로 버핏이 해당 업체의 가치를 저평가됐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예, 최근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미국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고 실적도 개선되니 연동이 되어서 화장품 업계에서는 호재로 인식을 하고 해외에서 K-뷰티가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화장품 업계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업종 주가도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종목 한번 먼저 보시면 마녀공장 네. 보시겠습니다. 네. 마녀공장은 천연 유래 성분의 자연주의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로 클렌징, 앰플, 에센스 및 비건 화장품을 주요 제품으로 판매합니다. 마녀공장, 아워 비건과 같은 기초 화장품 브랜드와 향 특화 브랜드인 바닐라 부티크, 색조 화장품 브랜드 노머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녀 공장은 울타뷰티에 입점해 있고 판매 채널이 SNS로 점차 확장되고 있어서 중소형 브랜드사의 해외 진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젊은 세대의 SNS 쇼핑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장품 업종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예, 차트 보시면은 일봉상 26,000원 부분에 매물대를 뚫어주면 큰 시세가 예상됩니다. 예, 26,000원을 돌파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본 화장품주 마녀 공장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이 결국 버크셔 해서웨이 네. 발 주요 호재로 화장품주들이 조금씩 다시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가운데 마녀 공장을 주목을 했습니다. 네. 안상윤 이사는 주요한 가격대 제시를 했으니 그 가격대 넘는지 좀 모색하는 구간이라고 네. 했으니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이번에는 어느 쪽 볼까요? 예. 그 제조업체는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 예.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 등 1,600여 종류를 생산하는 OEM 및 ODM 화장 제조 전문 업체로 한국 화장품 등 6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제 규격인 ISO 인증까지 획득하여 글로벌 시장에 맞는 기업으로서 개선되었으며 산하 기술 개발 연구원에서 스킨케어, 메이크업 본부 등 연구 협력팀을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830억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로 호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국 화장품 제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예. 여기에서 69,000원 이제 매물대를 지지를 하면은 2차 상승 파동 가능성이 있고요. 69,000원을 이탈 시에는 단기 추세 이탈될 수 있으니 예, 주의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호실적을 주요 포인트로 꼽았는데요. 69,000원 선 지지하면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깨고 내려간다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 챙겨볼 수 있었고요. 제가 또 궁금한 쪽에 있어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실리콘투는 어떻습니까? 네, 실리콘투도 요즘 좀 핫한 종목이죠. 실리콘투는 전 세계 16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 400여 개 화장품 브랜드를 자사 플랫폼 스타일코리안.com을 통해 이모스 역직구 판매, 기업 고객에게 판매하는 수출업체입니다.
실리콘투는 2012년부터 화장품 유통업을 시작했고 2015년 미국 현지 법인을 시작으로 여러 해외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역에서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네. 2020년에는 물류센터 무인화 시스템까지 도입하여 인프라 우위에 있으며 국내 화장품 수출 유통 업체 중에서 해외 다수 지사를 운영하며 물류 시스템을 확충한 유일한 회사로 파악됩니다. 실리콘투는 전 세계 K-뷰티 수요 증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은 2019년에서 2023년 연평균 8% 성장했는데요. 대부분 수출로 구성된 실리콘투의 동일 기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5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3,300억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고 예. 상반기 영업이익 또한 6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0% 증가하며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봉 보시면 5월에서 6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현재는 좀 조정 구간에 있는 자리입니다. 4만 원 부분을 이탈을 하면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는 점 보시고 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화장품 관련 종목을 세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모아오셨어요. 브랜드사, 제조사, 그리고 유통사까지. 마지막으로는 실리콘투 살펴봤는데 현재는 좀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다. 요 4만 원 선. 이 부분을 중요한 가격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코로나. 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 관련 주 네. 우리 아까 임종윤 앵커께서도 브리핑에서 짚어줬는데 네. 환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나 봐요. 네, 많이 지금 늘고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 제 코로나 부분에서 마스크 쪽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진단키트와 이제 치료제에 더불어 마스크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해 8월 2주차에는 1,358명으로 올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7월 3주차 대비 500% 급증했다고 하며 학교 개학과 맞물리면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는 저 웰크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웰크론은 극세사로 제조된 침구 및 고기능성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가 메인으로 리빈, 극세사 클리너를 비롯한 나노 섬유, 친환경 섬유 등 개발을 통해 섬유 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웰크론은 마스크용 필터를 제작하고 마스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예, 우선 주봉을 보시면은 3,500원 라인을 뚫어주기 전에는 지금 하락 추세였는데 지금 3,500원을 지금 근방에서 지금 움직이는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돌파할 때는 한 번 더 보시고 현재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보이는 자리라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요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인 웰크론 살펴봤고요. 또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나리자 네. 보겠습니다. 모나리자요? 네. 네. 모나리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화장품, 물티슈, 기저귀, 위생용품과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차트를 바로 보시면은요. 특이한 점이 이제 6월 4일하고 5일인데 급등하고 급락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모나리자가 인도네시아 제지회사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큰 변동성을 보였었습니다. 네.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요. 주봉상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재료에 따라가지고 지금 변동성은 클 것으로 보이니 네. 예, 좀 단기적인 포지션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시선을 네. 갖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나리자였고요. 한 곳 더 살펴볼게요. 네, 한 네.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KM입니다. KM이요. 예. KM은 반도체 산업의 클린룸에 사용되는 와이퍼, 글러브, 방진봉 같은 소모품을 제조 판매가 메인이고요. 마스크 같은 생활용품 사업 본부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바로 보시면은 좀 주봉으로 이걸 보시면은 주봉도 이제 모나리자와 좀 비슷하게 그렇네요. 큰 이제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마스크 이슈가 사실 또 저희가 얼마가 갈지 확실치를 않으니 현재에서는 좀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이게 대응하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짚어주신 종목들은 사실 이 호재성 이슈라고 하기 조금은 민망하나 어찌됐든 뭐 증시에서는 호재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종목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엠폭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인데 관련해서 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경계 태세를 바짝 좀 조이는 모양새예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엠폭스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계 보건기구에서 엠폭스에 대해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다시 선포하고 국내 검역을 이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해제한 엠폭스 위기 경보는 재발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 지금까지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면 당장 국내에서 급격히 확산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류가 많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확산할 경우 안심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현재 엠폭스를 예방하는 두창 백신 2만 도스와 치료제 500명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우선 대응할 수 없다고요? 네.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 보시면 파미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파미셀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판매 연구 개발을 위한 바이오 사업과 연소를 억제하는 친환경 난연제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 기업입니다. 예. 예, 줄기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포로 재생의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연구 대상이며 난치병 치료, 손상된 조직 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줄기세포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판미셀 같은 경우 상반기 매출액 287억 원, 영업이익은 2억 원으로 2분기 실적 호조로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파미셀은 엠폭스 치료제로 쓰이는 브린시 도프 비어를 생산하고 있어 실적 호조와 더불어 엠폭스 관련주로 16일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차트를 보시면은요, 전일 종가 7,000원을 지지를 해주면은 상승 추세를 할 수 있고, 8,500원 부분이 약간 좀 저항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8,500원에서 지금 밑으로 지금 있는 모습인데 네. 8,500원을 다시 또 뚫어주면은 추가 상승 여력도 있어 보입니다. 네, 8,500원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구간일 것 같은데요. 파미셀은 네. 이 미국 천연두 치료제 개발 업체에 중요한 이런 화학 물질을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이슈로 동반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쪽은 어떨까요?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예, 미코바이오메드는 이제 체외 진단 전문 기업으로 감염성 질환, 열대병 질환, 식중독 등 진단 키트, 장비, 랩칩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미코바이오는 2022년 국내 최초 엠포키 진단키트 식약처 수출 허가를 획득했으며 국제보건협력기구에 엠폭스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공급해 아프리카 지역을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만 2024년 상반기 매출 47억 원, 영업손실 124억 원으로 실적 적자가 지속되는 부분이 좀 부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현재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일봉상 악선 매물을 소화한 자리이며, 2200원 부분만 지지해준다면은, 추가 상승이 지금 가능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네. 적자 지속에 부담은 있지만, 차트상 흐름으로는 2200원 선 넘어간다라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예,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될까요? 네. 미코바이오메드였고요. 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녹십자 MS인데요. 최근 참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네요. 네, 녹십자 MS는 체외진단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약부회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진단시약, 혈액투석액, 당뇨 세 개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십자 MS는 코로나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엠폭스와 유사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엠폭스 백신 개발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녹십자 MS는 2024년 상반기 매출액 491억 원, 영업이익 4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67% 하락을 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되면 실적과 무관하게 진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녹십자 MS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현재 녹십자 MS는 강하게 매물대를 소화해준 자리이고 예, 저기 5,600원 부분, 5,600원 부분만 지지를 해준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달려왔던 바이오주들도 오늘 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 매물 구간을 좀 소화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상승 쪽에 기울 수 있을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쪽이 좀 안 좋아요.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또 HBM 관련 종목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저 HBM 관련된 종목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로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 증가로 범용 메모리 가격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계에는 호황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늘어나는 HBM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의 많은 부분을 HBM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DRAM 생산 능력의 30%를, SK하이닉스는 20%를 HBM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국내 주요 중견 전자 정보 기술 기업들도 올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HBM 수요가 늘면서 실적 호조로 이어졌습니다. 종목으로 이수 페타시스 먼저 보시면은요. 네. 이수 페타시스는 전자 제품의 핵심 부품인 인쇄 회로 기판 PCB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20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영업 이익은 2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이 스퀘어미터당 단가가 전분기 대비 14% 상승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신모델 기판 효과와 고가 제품 중심의 판매 비중 개선 등 효과로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존 제품에서 단가 인상이 본격화되고 이수 페타시스에서 납품하는 인쇄 회로 기판에 여러 개 쌓아올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다층 기판 공급 부족이 인공지능에서 통신 장비, 서버 장비까지 확대되고 있어 고다층 기판 빅사이클이 전망이 됩니다. 네. 예, 이수 페타시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위에 좀 강력한 저항대 부분을 지금 형성하고 있어서 39,000원에서 4만원, 43,000원, 39,000원에서 43,000원 사이에서 좀 저가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저가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반도체 HBM 하면 저는 한미반도체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두 달 정도 좀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 마음 힘들게 했었는데 최근에 좀 올라오는 움직임이 네. 나타났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예, 현재 최근에 구간에서? 상승대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아, 예. 한미 반도체 좀 말씀드리면 반도체 장비와 자동화 장비의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반도체 생산 장비의 일관 생산 라인을 갖추고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지를 매우 정밀하게 절단하는 모듈인 마이크로소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예, 한미 반도체 경우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활용한 AI 컴퓨팅 시스템에 필수적인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 엔비디아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엔비디아는 챗GPT 등 생성형 AI 열풍을 주도하고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수요 급증에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한미 반도체 테스트 장비 수요가
역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적 부분 조금 보시면은 상반기 매출액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 영업이익은 840억 원으로 535% 증가한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차트 잠깐 보시면 121선 기준으로 좀 강한 저항대가 좀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요일 종가 12만 7천 원 이하에서 지금 현재 가격 부분에서 네. 예,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예, 좋겠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안 이사님의 오늘의 픽도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그리드 위즈를 들고 와봤습니다. 예. 요새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가지고 요 관련된 종목인데요. 네. 그리드 위즈는 전력 수요 관리 서비스, 뭐 전기차 충전 모뎀 등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이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없는 완속 충전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으로 전력선 통신 PLC 모뎀 장착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리드 위즈는 PLC 모뎀 1위 제조 판매 기업으로서 PLC 모뎀 국내 시장 점유율 90%,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충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전기차랑 충전 기간 통신을 좀 가능하게 하면서 예, 그런 맞습니다. 것을 방지하는 솔루션인가 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네. 신규 상장이라서 예, 저희가 6월에 이게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네. 신규 상장이라서 매물대 부담이 적습니다. 네, 지금 지난번 상한가 28,600원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매물대 저항 라인인 38,000원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리드 위즈인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화재 사고 나오면서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된 업체이죠. 28,900원 선 요 위에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그렇다면 한 38,000원 선까지도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안상윤 이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드 위즈까지 전략 파악해 봤고요. 저희는 종목 얘기 또 다음 이 시간에 나눠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